난 정말 억울하다. 나는 나간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내게로 왔다. 네. 지금 제 상태는, 좀 약간 못생겼고, 약간의 귀여움과 약간의 목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자가 키트를 했는데 음성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감기겠지. 그래,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가벼울 리 없어. 이러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해볼까? 이러고 며칠 뒤에 한번더 했더니, 두 줄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PCR 검사를 하러 갈 거고요.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변비예요. 코로나 증상에 변비도 있나요? 병원 다녀올게요. 코로나 검사, PCR 검사 받으러 가는 브이로그.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이번 주, 저번 주에는 집에만 있었다고. 왜 내가 걸리냐고. 여러분,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공식적으로 저는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목감기약을 처방받긴 했는데, 거의 다 낫고 있어가지고, 같이 사는 엄마랑 구름이한테 좀 죄송하네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된대요. You know what? 나 어차피 외출 안 해. 그냥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고, 조용히 짜지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편집을 해야 합니다. 난 진짜 제가 잠잘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그 창문 바람, 찬바람 때문에 목감기가 걸린 줄 알았는데 창문 바람을 타고 코로나가 들어왔나 봐요. 여러분, 그리고 자가키트 그 검사하실 때 면봉을 이렇게 넣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생각보다 깊숙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맺힐 것 같이, 뭐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수준까지. 병원에서 코 쓰시는데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찔끔.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막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진짜 몸살도 없고, 기침도 없고, 가래도 없고, 그냥 목만 좀 부었거든요? 목이 좀 부었고, 좀 약간, 말을 좀 아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밖에도 안 나가는 내가, 코로나 확진이라고? 너무너무 억울해. 진짜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있겠지. 없지 않겠지. 내가 또 실수를. 오늘의 저녁입니다. 사과, 루꼴라, 치즈, 프로슈트로, 그리고 냉동빵까지 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어제 엄청 푹 쉬었다. 아이고.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목을 아예 안 썼거든요, 어제. 맛있어. 아파서 그런가? 칼질이, 잘안 되네. 옛날에는 코로나를 걸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야, 너도? 나도?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러고 막 응원해주는 분위기고. 아닌가요? 빵을 잘라서. 아직 냉동인데? 빵을 더 데펴왔습니다. 맛있겠죠? 잘 익었어. 굿! 퍼펙트! 홀그레인 마스타드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라줄게요. 슬라이스, 애초에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백신을 3차까지 맞아가지고 거의 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만, 너무 심한가? 자, 여기 위에다 프로스트를 올려주면 됩니다. 프로스트 싫어하시면은 안 올려주셔도 돼요. 쫙쫙 찢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완성이에요. 어때요? 합치면은? 짠! 오 마이 갓! 아. 맛있겠죠? 아무래도 위아래 따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머스타드 한 쪽에만 발라가지고 머스타드가 없구나. 근데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정말 맛있거든요. 사과 샌드위치.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샌드위치 사과만 한번 추가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 없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너 정말 빵빵하구나. 이런 망종이 있어. 나머지 하나 도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다가 이따가 먹겠습니다. 너무 정체불명이야. 자막이 너무 어이없어요. 네. 당근을 담배끈이라고. 감자전 카랑인가?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 재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카메라맨이 알아서. 카메라 잡고 편지 못 담을 거였어요. 아, 힘들어요. 11시면 저는 이제 편집 좀만 하다가 자려고요. 근데 다들 진짜 고양이랑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내쫓을 수가 있나? 맨날 내 옆에서 자던 고양이를? 근데 동물들은 잘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저런데 어떻게 문을 닫고 잘 수가 있지? 저 구름이랑은 최대한 거리 유지를 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고,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냥 감기인가 싶어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던 게 약간 어리버리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라도 확진돼서 잘 격리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물론 지난주 이번주 외출 한 번도 안 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모범적으로 격리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엄마랑 잘 거리를 두면서 다음 주까지 잘 격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음성이 나왔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한번 2-3일에 한 번씩은 자가키트 해보시고, 자가키트도 진짜 눈물이 찔끔 나올 때까지 깊숙이 넣고 여러 번 휘저어야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진이 나왔더라도 저만큼 별로 안 아프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 증상에 설사 이런 게 있다는데, 저는 늘 설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증상인지도 몰랐고, 두통? 늘 어지럽기 때문에
두통은 없었어요. 어지러움만 있었고. 근데 어지러운 건 근 1년간 어지러웠습니다. 네, 위석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랑 달랐던 증상이라고 하면 목 아픔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코로나인지 몰랐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저의 확진 후기. 안녕히 주무세요. 또 떠와야겠네. 망정했어. 여러분,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째고요. 진짜 그렇게 잘났냐? 놀랍게도 감기가 거의 다 나았고 지금 약간 가래만 끼는 상태입니다. 가끔 이런 기침이 나오는 거? 그리고 목소리에 삑사리가 좀 나는 거? 그 노래를 약간 못해요, 제가. 매일 그대와. 그리고 가습기가 진짜 감기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방안이 건조하시다면은 물을 많이 마시시고 가습기를 꼭 계속 틀어놓으세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습기를 끄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진짜 쩍쩍 갈라지면서 막 Danny, I need water. Danny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가습기를 틀고 자니까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습기 맛있어요. 네. 그리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아직까지는 목이 완전히 나은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목 건강은 말을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사랑니를 빼고 와서 괜찮은데? 이러고 생방송을 켰다가 막 열심히 떠들다가 갑자기 지혈이 다 된 부분에서 피가 팍 하고 터져서 생방송 중에 피토를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방심은 금물이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질병에는 항상 겸손하게 삽시다. 맛있겠다.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는 코타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재밌어서 드라마도 틀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잘 매치가 안 돼요. 괜히 틀었나 봐요. 맛있어요. 코로나만 빼면 평소랑 아주 똑같은 하루군요. 제가 코로나 양성인데 그걸 깜빡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악몽을 꿨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네요. 꿈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아, 너무 무서워요. 이게 바로 코로나의 무서움일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꿈에 꿈자리까지 나올 줄은. 오늘은 좀 과일을 많이 먹고 감자빵도 먹고 오랜만에 커피도 내렸어요. 이거를 먹고 힘을 내서 잘 지내보려고요. 네. 달다. 증상이 없는 게 어찌나 다행인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짠! 저의 라떼 아트 어때요? 수그려 앉은 엉덩이를 표현해봤어요. 오늘은 넷째 날이고요. 코스트코 피칸파이 어메이징 오트의 바리스타 밀크를 한번 사봤거든요. 이번에 행사하길래.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에 넣어 먹으니까. 아, 그리고 우유 스팀기가 되게 좋아요. 저 커피머신이. 그래서 스팀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따가 자가키트를 한 번 더 해보려고요. 혹시나 음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격리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음성이 나오면은 내가 바이러스 덩어리라는 그런 죄의식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서. 뭔가 같이 사는 동반자들이 있으니까 되게 막 죄의식이 들더라고. 괜히 감기 기운은 코가 살짝 맵고 콧물이 조금 나는 정도? 거의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러스들도 힘이 없나봐요. 비실비실하나봐요. 어쨌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오만이는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더 조심하게 되네요. 흐릿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바이러스 덩어리야. 도대체 언제쯤 내 안에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도 감기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울해. 오늘 저녁은 순두부가 없어서 그냥 두부 열라면입니다. 지금 목감기는 다 끝났고 목감기가 코감기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뜨겁고 매운 걸 먹으면 콧물을 많이 흘리는데 콧물을 좀 흘리면서 감기도 같이 흘리려고 뜨거운 라면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해주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코가 너무 매워요. 근데 저는 감기 걸리면 맨날 코감기 걸리거든요. 익숙합니다. 맛없어.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산의 맛선을 보고 있거든요. 드라마가 너무 웃겨요. 완전 드라마가 너무 드라마 같아요. 아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진짜 드라마가 따로 없네 싶은 내용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어이없고 웃겨가지고 계속 보게 돼요. 배우들이 너무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이 찰떡이에요.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아, 자극적이야. 아, 두부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 짠. 오늘은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더러워. 사실 감기 기운은 엊그제부터 아예 없었고 근데 오늘 갑자기 또 목이 약간 칼칼해져가지고 뭐지? 이상하다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빵이랑 커피를 시켜 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네요. 내가 내린 커피만 먹다가
라미네랑 커피를 먹으니까 어찌나 맛있는지. 오늘 12시 땅 되는 순간 이제 격리 해제거든요. 기분이 오묘하네요. 네. 근데 해제가 된다고 해서 밖에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것은 바스크 치즈케이크. 꾸덕하고 커피랑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격리 브이로그는 먹는 브이로그 같은데요? 가드 오브 워라는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내 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독성이 재밌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되니까 거짓말같이 한 줄이 나오는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킹받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네요. 끝나는 날까지 격리를 잘 하면서 저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야, 입맛 없을 때는 타코죠. 칭땅. 대박이죠. 군침이 싹 돌죠. 너무 맛있겠다. 신난다. 먹고 싶지. 안 해요. 널 먹겠어. 무난한 맛이야. 별거 아닌데 왜 맛있을까? 또 내가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이 맛이 안 나요. 소화되라. 후! 큰일 날 뻔. 다시 올라올 뻔. 왜 이렇게 매워? 너무 매워. 굉장히 매운데? 네? 방금 격리 해제한 사람 같이 보인다고요? 맞아요?